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자, 두 발 어깨 넓이 가볍게 벌리시고요. 위아래로 진동 가겠습니다. 후, 편안하게 내쉬면서 내 몸의 기운을 아래로 샥 가라앉히십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몸의 힘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후, 아이고 좋다, 아이고 편안하다. 네, 이런 말이 절로 절로 나오시게 후, 힘을 빼시면 돼요. 얼굴에도 힘을 빼고 목에도 힘을 빼고 어깨도 힘을 빼고. 자, 무게중심을 약간 오른쪽으로 싹 두고 가볍게 흔들어 볼까요? 네, 가운데로 오시고 무게중심 왼쪽에 두고 네, 다시 가운데로 오시고 네, 하시고. 자, 단전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으로 가볍게 톡톡톡톡 칠게요. 주먹으로 가볍게 톡톡톡톡. 아랫배 단전. 단전치기는 제가 여기저기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해드리고, 허리가 아파도 단전치기 하세요. 어디 뭐 염증이 있어도 단전치기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을 편안하게 아랫배도 두드리시고 윗배도 두드리고 해서 입의 전체를 두들겨주시면요, 장이 원활하기 때문에 장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곳곳에 염증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싹 풀어줍니다. 그래서 장만 튼튼하게 하셔도요, 내 몸에 염증이나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줍니다. 단전치기 많이 해주세요. 주먹으로 하셔도 되고 손바닥으로 하셔도 되는데 얘는 소리가 이렇게 커요. 북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먹으로 하시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하셔도 좋고 자고 일어나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랫배도 두드리고, 오늘은 아랫배를 많이 두드려야지, 그 다음날은 또 여기 윗배를 많이 두들겨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 배꼽 위쪽에는요 위장과 간이 있고 배꼽 아래쪽에는 소장이, 또 대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두들기셔도 네, 다 내 그 장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두들겼을 때 아픈 곳이 있으면 더 많이 두들겨 주시면 되시겠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두들기셔도 좋고요. 그리고 두들길 때 좌우로 머리를 같이 도리도리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어지럽거나 하진 않으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니까요. 꼭 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세는 알아서 내가 편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두 손 살짝 모아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줄게요. 고마워 내 장기가. 네,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책임져주다니 너무 고마워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후.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자, 하체 단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옆에서 보여드립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무릎을 굽히면서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십니다. 이게 스쿼트 자세라고 하죠. 엉덩이 쭉 내밀면서 팔을 앞으로. 하나. 자, 이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 이것만 하셔도 돼요. 둘. 셋. 밀어낼 때 단전의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정도는 가볍게 하실 수 있죠? 가볍게 다리 흔들고. 자, 그대로 이번에는 붙이셔도 되고 발을 좀 벌려도 되고요. 뒤꿈치 들었다 내리시면 됩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벽 찍고 하셔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날이 툴툴툴. 하체부터 뻐근하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다시 스쿼트를. 살짝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요. 하나, 앞으로 했다가 올라가. 둘, 셋, 아랫배 힘주고 올리고. 네, 단전 힘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붙어서 뒤꿈치 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해주셨네요.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다리 흔들어서 털어주세요. 다리가 뭉쳐지고 불편하던 곳이 털어져 나갑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발끝 톡톡톡톡 쳐주시고 가볍게.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후. 후. 발목 돌리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후. 그대로 배꼽 밀린 도구 가지고 오시고, 오늘은 배꼽 위쪽, 위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요, 왼쪽에는 갈비뼈, 안쪽에 오른쪽은 간이 있고 왼쪽은 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위장, 오른쪽이면 간, 왼쪽이면 위장, 갈비뼈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눌러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위쪽 라인으로 오늘은 배꼽 펌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오른쪽을 눌러서 자극이 되면, 아, 간 쪽이 지금 좀 불편하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왼쪽은 위장입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원래 이제 오른쪽이고 이게 이제 왼쪽인데 지금 제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되시겠죠? 영상에서 보실 때는. 후, 평안하게 호흡도 내쉬면서 지금 내가 펌핑하고 있는 곳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여기 막 더러운 게 막 안 좋은 게 뭉쳐있던 게 후 순간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이 너무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상상하시는 거예요. 여기 막혔던 거, 답답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나간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원래대로 이렇게 아주 건강한 기능을 되찾는다고 계속 그렇게 긍정의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잖아요. 건강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한다고 되겠어? 네, 이런 마음 절대 노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장보다 간 쪽이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서 어느 쪽이 더 불편하지? 내가 어느 쪽이 더 부담되지? 네,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배꼽 훈련을 했더니 더 편안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배 주변, 그러니까 배꼽 주변에 내 장기, 배를 이렇게 누르기만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기만 하는데도 장이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쉬우면서도 효과가 크고 네, 이런 우리 몸의 대사, 혈액순환 전체적인 것을 다 좋게 만드는 굉장히 장점이 큰 운동, 바로 배꼽 훈련입니다. 그대로 불편한 부분에 딱 한 지점에 가서 후 내쉬면서 누르시고요.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자, 다 들어갔으면 안쪽으로 뻗기. 안쪽으로 펌핑 하시면 되십니다. 내쉬면서 누르고 안쪽으로 꾹꾹꾹꾹 누르시고 누르다 보면요 꼭 이쪽 그 누르는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찌릿찌릿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어디에 찌릿찌릿 또 신호가 오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발목, 발바닥 용천까지. 계속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남아있는 힘을 다 빼주세요. 편안하게 힘을 다 빼십니다. 그냥 멍 때리는 것과 명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는 명상의 상태이고요.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상태는 바로 멍한 상태이죠. 우리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내 편안함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내 호흡을 바라보면서 숨이 들어왔다 후 나가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빠르게 두 손을 들고 빠르게 박수 2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손바닥 문질러 주십니다. 꾹 눌러서 문지르시면 손바닥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손바닥을 내 눈에다 가져다내십니다. 눈은 크게 뜨시고 눈 안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게 손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자, 눈을 뜨고 그 손바닥에 따뜻한 에너지 눈과 손 사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들 얼굴에 싹 손을 갖다 대고 자기 칭찬하세요. 잘했어. 최고야. 역시. 잘하고 있어. 오늘 최고의 모습이야. 네, 좋습니다. 이제 손깍지 하시고 위로 기지개 한번 쭉 펴셔서 내 키가 자, 0.1cm라도 더 늘어나게 쭉 펴십니다. 차차차차차! 어우, 좋다! 네, 좋습니다. 후, 자, 그대로 팔 옆으로 쫙 벌리고, 오른쪽 다리 들고 넘기세요. 허리 빼고, 5, 4, 3, 2, 1,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십니다. 5, 4, 3, 2, 1, 바로, 후, 네. 그대로, 무릎 세워서 엉덩이 가볍게 퐁퐁퐁 바닥에 찧어주세요. 숨 내쉬면서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리 앉겠습니다. 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